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세추가 들어간 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추가 들어간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경희서당책 538쪽에서 6쪽까지 장당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엄청 많지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세 번에 나눠서 한번 하겠습니다. 좀 공통점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조금 이해하시기 좋도록 세 번에 나눠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혹제 경희서당 책 없으셔도 영상만 봐도 한자를 아주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저랑 함께 한번 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신나겠지요? 자, 혼장 연습 시작합니다. 자, 오늘 뭐 배울 거냐면, 밀추, 송고추, 몽추추, 병아리추, 이렇게 세추가 들어가서 추 발음하는 걸좀 앞에서 먼저 배울게요. 그 다음, 어릴치, 꽝치, 누구수, 비록수, 치자 들어가는 거 배우고, 우리 이렇게 수 되는 건 교수 공부하실 때좀 힘들었죠? 자, 그 다음, 원수수, 별이유, 생각할리, 오중류. 또 이렇게 유 들어가는 한자들도 혼동스러워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승인할 준, 법도준, 쌓일퇴, 강일음해. 이렇게 고루고루 세추가 들어갔는데, 아우, 추발음 없이 발음들이 변하는 것들도 한번 끝부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한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지 구분법은 뭐가 더 쉬운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추하면 생각나는 게 세조일 건데요. 구분을 좀 합니다. 세추는 꼬리 짧은 새의 모양을 그린 한자고 꼬리가 긴 새는 세조를 쓰는데 제가 그림을 좀 추가했는데 이렇게 꽁지가 좀 짧으면 이런 식으로 쓰고 긴 꼬리를 가지면 세조를 쓰는데요. 보통 세조는 새의 이름을 씁니다. 앵무새, 기러기, 갈매기, 뭐꽝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되는데요. 세추는 어떤 새가 하는 행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한자들을 써요. 그래서 새 명칭은 세조를 쓰고 세추자는 새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밀추를 보면 얘는 추도 되고 퇴도 되는데요. 앞에 손수를 쓰고 뒤에 세추를 써서 추발음을 하겠죠. 근데 새를 밀어야 되겠습니다. 손을 새 날갯짓 하듯 움직여서 물건을 살짝 이렇게 가볍게 밀어 제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밀추로 좀 외우시면 되는데 발음이 퇴발음할 때가 한번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고치듯이 퇴고라고 해서 글씨 고치는 작업을 퇴고라고 하죠. 추천하다, 추진하다, 추리하다, 추정하다, 추대하다.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뭔가 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들어 올려서 그렇게 조금 그쪽으로 몰아갈 때, 밀어갈 때 쓰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퇴고는 한시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가도라는 사람이 시를 지어서 무슨 자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유에게 조언을 얻어서 한유가 추자를 퇴자로 하면 좋겠다라고 고쳐졌답니다. 그래서 글씨 고치는 작업을 퇴고라고 한다고 하지요. 두 번째. 송고추는 쇠금자가 송곳을 뜻하고 세추자가 여기서 발음을 주는데 쇠부리처럼 뾰족한 송곳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고요. 입추여지라고 해서 설립, 송고추, 나물려, 땅지예요. 송곳 꽂을 곳도 안 남았다 이런 뜻이어서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다니까 아주 빽빽하게 여유 땅이 없다는 뜻이겠고 낭중지추라는 말은 주머니낭 가운데주 송곳추라고 해서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게 되면 송곳이 주머니를 훅 삐져나오듯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옛날에 한번 재미있게 얘기해 드렸죠. 주머니 낭자할 때도 네,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추천하면서 자기를 주머니에 넣어달라, 나를 간택해달라, 나를 선택해달라 할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송곳 추자도 이렇게 세추가 들어가고요. 몽치추는 몽치라는 말은 짤막한 몽둥이에요. 긴거 아니고 나무고 세추, 새꼬리처럼 짤막한 나무 새 크기 정도 작은 몽치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척추할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척자는 척추척 등성마로 척자고요. 그래서 척추에 있는 뼈를 작은 몽둥이들의 연결로 본 거죠. 철추라고 하면 철퇴라고 하는 한자하고 같이 쓰는 쇠로 된 몽둥이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철퇴의 이 뒷부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철추라고 해도 그런 쇠로 된 몽둥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병아리 추자 같은 경우는 앞에가 꼴추라고 해서 옛날 짐승들이 먹는 먹이 꾸러미예요. 거기다 새추를 써서 종종걸음으로 먹이 꼴을 찾아다니는 병아리 모습이다 해서 병아리 추 이렇게 외우자고, 새추가 추 발음 주고 앞에 있는 조그만한 해서 병아리 추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아, 발음을 제가 꼴추로 보는 게 좋겠어요. 발음은 꼴추가 주고 새추가 병아리를 줬다고 해야 좋겠네요. 뜻을 좀 주니까. 그래서 새추는 병아리로 꼴추는 발음으로. 와룡봉추라고 해서 눈용 와룡이고, 봉추 그러면 봉황의 새끼인데요. 삼국지 보신 사람들, 읽으신 분들 다 아시죠? 와룡은 제갈량이고 봉추는 방통을 뜻하잖아요. 눈용은 풍운을 만나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봉황의 새끼는 장차 자라서 봉황이 되니까 때를 기다리는 호걸들을 표현하는 제갈량과 방통. 제갈량은 와룡에서 와룡 선생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방통은 봉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병아리 추자가도 이렇게 쓰이죠. 그다음 어릴치, 벼화의 새추입니다. 벼가 아직 덜 자라서 벼 이삭이 새 깃털같이 부들부들하고 아직 야들야들한 그런 어린 상태인데요. 어린아이같이 어릴 유를 써서 유치하다든지, 어린 고기를 치우라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면 치졸하다든지 해서 어리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아직 이삭이 여물지 않은 새 깃털처럼 부들부들한 상태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꽝치. 자, 보통 새 조를 쓰게 되어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꽝치는 새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씨가 들어가서 화살로 꽝새를 잡다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웅치라고 해서 다 꽝을 뜻하는데요. 순 우리말로 장기라고 하고, 암컷꽝은 까투리라고 하고, 수컷꽝은 응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치악산은 경기도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 비로봉이 있는 곳 아시죠? 그래서 치, 꽝, 치, 산, 악, 큰 산, 악, 아, 그 다음에 매산입니다. 산 명칭도 이렇게 한자가 쓰네요. 그러면 치악산은 뭐가 많다고 옛날에는 그랬을까요? 그렇죠. 꽝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붙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 다음 누구수. 자우, 급성부한테 정말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하거든요. 말씀원의 새추인데 새가 깜짝 놀라듯이 누구냐 라고 말로 묻는 누구수, 이렇게 당신 누구수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 깜짝 놀라듯이 누구수 이렇게 외우셔서 수 발음 좀 하시고, 정말 의문사로 씁니다. 수화 누구냐 이렇게 부르고, 수모 아무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한자거든요. 한자 문장에서 의문문으로 쓸 때 누구라고 할 때 꼭 쓰는 한자예요. 말로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아마 새추가 수 발음으로 변하고 말씀하는 말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걸로 형성자가 되는데, 발음이 추 안 되니까 당신 누구수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비록 숫자 진짜 어려웠죠. 앞에 있는 한자는 강할강에서 많이 보죠. 그 다음 뒤에 새추를 해서 이거를 유래를 보면 강할강으로도 보지만, 전 여기선 또 따로 해봤어요. 이렇게 입구하고 하면 대답류 오직류자에 벌레충을 써서, 비록 대답을 하지 못하는 파충류들이, 도마뱀이 무섭긴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해서, 비록이라는 말에 호응되는 말이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넣어줘서 비록 하지만을 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벌레충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지어낸 거예요. 비록 대답을 못하는 뱀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뭐뭐 하지만, 이것도 혼자 쓰는 경우가 좀 드물고 문장에서 수연, 그럼 비록 그러하더라도 라고 연결문으로 꼭 씁니다. 그래서 오직류자가 대답류자가 있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한자거든요. 그렇게 좀 연결해서 외우세요. 자, 새추 들어간 한자하고 있는데요. 새추 두 개다 말씀원을 쓰면 원수수래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저 왼수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 원수인데요. 새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 계속 지저귀듯이 싸웁니다. 맨날 싸우는 원,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게 원수지 누가 원수겠습니까? 원수수의 이 가운데에다가 말씀원을 집어넣어도 원수수가 같은데, 보통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외우시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면 되고, 원수는 서로 사랑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원자를 쓰시고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겠다 하면 복수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일상용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데 한자가 어려워서 써볼 기회가 좀 없거든요.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근데 인생 살면서 원수 두지 마세요. 본인이 제일 괴롭죠.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저도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다만 내가 괴로워서 다 용서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니까 사는 거지. 굳이 찾아다니면서 복수하고 싸우고 그럴 에너지로 나나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말다툼은 최소화하고 원수는 만들지 마십시오. 옛말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피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별이유자인데요. 앞에 가는실 멱자에 뒤에 세추가 추가 유 발음으로 바뀌어서 어렵죠. 아, 그대로 가면 좋으련만 이제부터 유로 될 건데요. 가는실 멱자, 가는실이에요. 그래서 실로 세 다리를 묶어서 원천적으로 날지 못하게 해요. 근데 묶어 놓는 거죠. 사물과 일의 기준이 되는 출해서 별이 유자입니다. 뭐 이 앞에 수식어가 길면 새를 묶어 놓은 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이는 옛날 줄을 뜻하는데요. 많이 이렇게 예시하는 게 우리 어망이나 투망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잡아다니는 끈이 하나 있죠. 위쪽에 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투망, 어망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지금 그리는 건 어망이에요. 여기다 이제 그 구슬도 달려야 쑥 퍼졌을 때 얘네 안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해서 줄을 쭉 잡아다녀야죠. 그래서 이 줄이 바로 별이에요. 이 줄을 느슨하게 하느냐, 이 줄을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퍼지고 오므라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말 실사로 들어있고 새를 잡을 때 쓰는 투망, 어망, 그물이라고 보셔서 사물의 기본이 되는 줄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의 헌법이 되고 유지하다, 잡을 짓자니까 줄, 이 새로운 줄로 묶어놓겠다. 섬유, 줄만 써서 그냥 섬유 이렇게 할 때도 쓰는 거죠. 별이유는 이런 줄, 기본이 되는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별이 들어가는 한자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할 유, 자, 유 발음입니다. 추가 유가 되고요. 앞에다 마음심을 쓰셔서 생각하다인데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사람도 생각을 자유롭게 하죠. 인간이 비행기를 만드는 차관이 저렇게 새처럼 날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다듯이 하더라 이렇게 좀 외우시면 어떨까요? 오직유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유는 한자가 두 개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직유는 대답할 유도 있다고 했죠. 훈음이 하나씩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 이렇게 좀 같이 보시고 사유하다, 사유재산권 할 때 씁니다. 생각사 생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유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잘 외우고 계시죠? 오직류에 유 들어간 거 그 다음인데요. 입구에다가 새추를 집어넣어서 새는 오직 입으로만 운다 라고 해서 오직류 대답할 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일 오직 하나, 유물론 오직 물건으로 얘기하는 유아덕존 오직 내가 세상에서 제일 홀로 높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오직류라는 한자. 자, 승인할준 앞에 얼음을 쓰고 세추를 쓰는데 어렵습니다. 해석 자체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법도준 기준준자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선에 맞으면 허락할게 라는 말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줄여쓰기 시작하면서 한자가 하나 다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도준자의 속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법도준이 쓰기 불편해서 획순을 줄여서 이렇게 썼는데 얘도 법도준자로 인정한다라는 말이 속자고요.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이수변이 아니라 삼수변이 되면 강 이름이라는 한자가 되니까 조심하시고 승인할준자 뭔가 허락하다는 뜻이어서 정말 단어로 비준할 때 쓰게 되죠. 재결된 조약에 대해서 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면 이제 계약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준안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준자입니다. 법도준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해석하기보다는 아, 획순이 줄어서 간단히 쓰고 있구나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법도준을 정확하게 한번 보면 위에 물수에다가 아래가 새매 준자입니다. 새예요, 새. 강물이를 날아가는 새매가 날아갈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날아가듯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법선입니다. 수평선 선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준, 평준, 뭐 표준, 준칙, 준거, 준비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물에 수평선에 매가 날아가다 라고 해서 수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날아가다.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것에 도달하면 예를 들어서 한자도 급수시험을 70% 이상 맞아야 7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라고 하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기준선이 있어요. 자, 어느 시험이나 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선 새가 수평선에 이렇게 반듯이 날아 그 선을 좀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한자가 조금 매매하죠. 이 세매준이 좀 힘드시면 강 이름 회자예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강과 이렇게 평평한 선, 강선, 바다선처럼 수평선처럼 평평한 기준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단어가 상당히 우리 법 이야기할 때는 다 나오는 준자예요. 법준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쌀퇴는 뭐가 쌓였습니까? 흙토죠. 새가 앉아 있을 수 있게 흙이 쌓여 있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고요. 퇴비나 퇴적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발음이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자, 앞에 물수 쓰면 강 이름 해라고 언뜻 제가 말하고 왔네요. 강물 위에 새들이 있는데요. 승인할준자하고는 다르니까 꼭 구분하세요. 이수변이면 승인할준, 비준준. 물수면 강 이름 해서 회수는 하남성 그 중국 동백산에서 발언한 강 이름이에요. 참고하시고 쓰임은 많지 않지만 물수인지 이수변인지 조심조심 하시고 이 특히 승인할 준자가 법도준에서 좀 생략형이 됐다는 거. 오늘 새추 들어간 밀추, 송고추, 봉추추, 병아리추 추자는 괜찮았어요. 그쵸? 그 다음 어릴치, 꽝치, 누구수, 비록수 여기부터 어려웠죠? 그 다음 원수수, 별이유, 생강류, 오징육자 있었고요. 그 다음 승인할준, 법도준, 쌀태, 강이름, 회까지 한번 배우셨습니다. 새추 들어간 한자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S였습니다.